하워드 막스가 그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제시했던 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알 필요가 없다.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절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벤자민 그레엄 현명한 투자자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안전마진에 대한 책인데 안전마진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미래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추정하려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박성진 부사장님, 지난 시간에 안전마진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 일단 핵심 메시지는 우린 뭐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우리의 내일을 당장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박성진 부사장님도 당연히 뭐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셨을 테니 실패하신 적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까? 네. 아, 다행입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 탑 뚜리 정도만 간략하게 한번 좀 가보죠. 뭐 뭘로 제일 실패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실패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서 요 사건은 잘라서 버리고 싶어.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단한 실패는 사실 저는 별로 없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복잡계라는 거를 알게 되면 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마진을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안전마진의 친구가 분산 투자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높은 여러 개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제가 이제 아까 그 많은 가치 투자자 분들이 안전마진을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안전마진의 철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신 분인가가 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본인은 가치 투자자고 안전마진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게 이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가 안전마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가 제일 큰 종목 한두 개에 집중 투자를 한다. 이제 집중 투자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사실 몰빵 투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더구나 이제 그거를 레버리지까지 써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종목 한두 개 그 투자를 하는 게 안전마진이 굉장히 높은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전마진의 기본 근본 철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몰빵이니까? 안전마진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안전마진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한 거니까. 가치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를 열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주가라는 게 계속 시세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가치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는 결국 내가 주관적으로 산출을 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주관적으로 내가 산출해낸 가치하고 이 주가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나는 이게 안전마진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산출한 이 가치가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안전마진의 근본 철학은 이 미래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내가 산출해낸 가치가 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한두 종목에 그것도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안전마진의 근본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추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마진의 필연적인 결론이 분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가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마진이 높은 종목으로 최소한 10종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종목에서 30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 비중이 아무리 높아야 저는 뭐 한 5% 6% 뭐 이런 수준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3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 그 중에서 뭐 실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전 마진인 줄 알고 샀는데 완전 버블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제 아이디어가 틀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실패 사례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게 이제 워낙 분산 투자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실패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사실 그 한 3년 전 이때 이제 제가 그 현대백화점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3년 전쯤에 예. 현대백화점. 한 정확한 시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 4년 전 한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현대백화점에 투자를 했던 게 이 현대백화점 그룹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렇죠. 회사입니다. 예. 경영진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가 이렇게 보수적인 회사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그 이전까지 수년 동안 투자를 잘 안 했었어요. 다른 신세계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아울렛도 막 굉장히 확장을 하고 여러 막 그 투자를 하는데 현대백화점은 투자를 자제하고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가 그 한 3년 전쯤에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 판교점을 오픈을 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기 인천 송도에 아울렛이라든지 아울렛도 막 계속 예. 오픈을 하고 예. 그래서 투자를 안 하던 회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오프라인 유통 업체는 좀 한계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좀 싸게 거래가 됐었죠. 한계가 있다고 봐서 이제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그동안 움츠려 있다가 뭐 판교점도 오픈하고 아울렛도 많이 오픈을 하니까 비록 오프라인 유통업체 자체가 그렇게 산업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은 없지만 현대백화점 개별 기업으로 보면 이제 향후 한 2, 3년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 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제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 손해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 생각이 그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가치 투자인데요. 제가 예. 이제 미처 간과를 했던 게 그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그 하락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온라인 유통의 그 성장성이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이게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컴맹에 가깝습니다. 거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던 제 와이프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직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뭐 갑자기 온라인으로 직구를 하네 하고 봤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유심히 사실은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간과했던 거죠. 근데 컴맹이었던 제 와이프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직구를 할 정도면 아마 그 다른 소비자분들은 더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추세를 아마 놓친 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계속 그 현대백화점 계속 떨어졌어요. 한 2, 30% 정도 손해를 보고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 투자한 게 92년, 93년인데 아주 초창기에 한 2, 3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한 반절 정도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 제가 95년도에 결혼했는데 전세 뭐 한 3,300만 원짜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그 빚이었어요. 회사 대출 2천만 원, 뭐 은행 대출 1천만 원, 뭐 부주금으로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때 유일하게 친혼 1년 동안 맞벌이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는 주식으로 이렇게 크게 손해 본 적이 없는 게 저는 되게 럭키한 게 제가 97년도 7월에 유학을 갔잖아요. IMF 통으로 비었고 또 98년 7월 말에 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도 제로였기 때문에 큰 위기 두 번을 아주 럭키하게 주식 없이 네, 주식 없이 그리고 오히려 채권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쪽에 익스포저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찬스가 있어서 근데 모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저는 20몇 년 동안 금융 쪽에 있으면서 아주 초반에 고생을 좀 진하게 하고 나서는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한번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그래서 조심하죠. 박성진 부사장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뭐 해보신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그 안전마진이 추구를 하는 게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를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크게도 못 먹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주식을 왜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기에는 은행 예금, 예금 보호 한도 안으로 넣으면 안전하죠. 뭐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네. 근데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안전 마진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틀려도 괜찮아 플러스 맞으면 대박. 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마진이 네. 아, 꼭 안전하지만 안전하게 안전은 하지만 네. 그렇다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없지는 않은. 네, 틀려도 괜찮아 플러스 맞으면 대박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찾는 게 이 맞으면 대박인 종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만약 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하는 그 의약품이 성공을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맞으면 대박인 상품을 먼저 찾는데 거꾸로 보면 이 제약회사가 개발하는 상품이 실패를 하면 예. 사실은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제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으면 대박이긴 하지만 안 맞으면 틀려도 쪽박. 괜찮지가 않습니다. 틀리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라면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틀려도 괜찮아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맞으면 대박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틀려도 괜찮아를 생략을 하고 맞으면 대박을 먼저 찾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은 맞으면 대박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아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맞으면 대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틀려도 괜찮긴 하지만 맞아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틀릴 것도 없지 뭐. 네, 틀릴 것도 없지만 맞아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금 이자가 나오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현금 보관용 정도로 안전 보관용 예, 생각을 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은 그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안전하죠. 어지간하면. 근데 이제 채권 투자가 뭐 국채라든지 네. 뭐 이런 채권은 이자율은 굉장히 낮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기업채, 국채보다 뭐 이자율이 뭐 2, 3% 좀 더 주는 뭐 이런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채 이자율이 한 3%인데 이 회사의 채권 이자율은 뭐 한 6%를 준다. 거에서 이제 그 6%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맞아도 6% 수익밖에 못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잘못돼가지고 그 기업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채권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진 않는데 뭐 50% 60% 폭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사실은 완전히 맞으면 별 볼 일 없지만 맞아도 별 볼 일 없으면서 틀리면 큰일 나는 투자를 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안전하다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충 수업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가고 그러면 그거 성공해도 겨우 당구 치는 거고 걸리면 뒤지게 맞고 근데 왜 그런 일들 했을까 나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정신진 프로 나왔을 때 내가 우리 정 프로한테 정영진 프로한테 책 한 권 줬잖아 단도 투자라고 네네네. 우리 저 아마 저 팟빵에도 광고 하시던데 책 이름 바꿔가지고 그 책이 그거예요 제대로 걸리면 대박이고 손해봐도 얼마 손해보지 않는 투자 그거 안 읽어봤나?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적으면 또 수익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리스크가 낮은데도
그 수익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걸 골라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단독 투자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가야죠.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습득을 했는데 그걸 이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애가 뭔지를. 대상을. 네. 빨리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럼 빨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바이오 기업 말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맞으면 대박이긴 하지만 틀리면 이제 쪽박인 그런 투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치 투자자들이 타는 거는 틀려도 괜찮으면서 맞으면 이제 큰 수익이 날 그런 투자처를 찾는데요. 그 틀려도 괜찮은 기회가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실적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더 나빠질 리가 없을 때 네, 실적이 완전히 망가져서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 있을 때가 사실은 틀려도 괜찮은 시기가 대표적인 시기거든요. 지금 그 수익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저도 뭐 변동성에 그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뭐 그런 대로 예, 수익이 나쁘지 않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서 우발과 패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받은 메시지는 미래는 일단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도 우리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뭐 요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는 뭐 투자 그렇죠 투자 전략 이런 게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좀 이제 전략 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투자 대가의 책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보면 그 세스 클라만의 안전 마진이라는 책을 보면 세스 클라만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사건에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네. 투자자들은 세상이 기대 밖으로 또는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건에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가를 보면 이제 그게 바로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충분한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라는 게 서두에 얘기드린 것처럼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사는 거거든요. 50% 할인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게 결국은 충분한 할인이 가장 최고의 준비다라는 거죠. 결국 쌀 때 싸게 사는 거 이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고요. 싼 거를 잘 사야 되는데 그 싼 것도 아주 쌀 때 최대한 사야 그게 안전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렵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워드 막스가 그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제시했던 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알 필요가 없다.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절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굳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더라도 네. 내 투자가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안전마진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틀려도 괜찮으면서 맞으면 대박이 날 수 있는 뭐 이런 투자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 세스 클라만이나 하워드 막스가 결국 그 가치 투자의 원조라고 존경하는 분이 이제 결국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인데요. 이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벤자민 그레엄 현명한 투자자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안전마진에 대한 책인데 안전마진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미래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를 네.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추정하려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래를 하죠. 예측하고 추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벤자민 그레엄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방어의 방법으로 그 미래를 대하는 게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 같은 에 따르면
이제 가치 투자자는 보수적인 방어의 방법으로. 근데 이 방어의 방법이라는 게 결국 충분히 싸게 사는 것. 그리고 나는 충분히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손해를 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싼 종목을 여러 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는 각자 처한 상황이나 뭐 자산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거에 따라서 몇 종목이 분산인가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0종목은. 근데 그 금액에 네.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네. 2%처럼 네. 뭐 한 300만 원 정도 항상 투자하는 사람이 10종목 하면은 약간 좀 실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또 뭐 우리 부사님처럼 몇십억 하는 분이 세 종목 하면 너무 몰빵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좀 틀린 거 아니겠어요? 네. 금액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300만 원은 사실 잃어도 생활하시는데 타격이 없으신 거잖아요. 부관계가 파탄났다. 전 재산을 저는. 저에게 이렇게 눈을 멀뚱히 가슴이. 네,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재산의 좀 상당 부분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10종목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럼 없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만 그냥 아예 날려도 되는 돈을 가지고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하고 그런 돈은 위험하게 투자해도 되잖아요. 네. 아니면 전 재산을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안전마진을 찾아가면서 분산시켜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사실 두 개가 다 위험해요? 또 같습니다. 틀려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되는 돈을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맞으면 10배, 20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제가 얘기한 컨셉하고 똑같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 틀려도 잃어도 아무 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돈은 그건 이제 그 자체로 틀려도 괜찮은 컨셉, 그 자체가 틀려도 괜찮은 컨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으면 엄청난 대박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런 정도의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 나심 탈렙이라는 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블랙스완 아주 안 좋은 필자라고 평가했어요. 글을 너무 어렵게 쓴다. 네. 이건 선생님께서 절대 번역 안 할 거라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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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나심 탈렙 같은 분은 사실 가치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네. 가치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 나심 탈렙이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면 세상은 알 수 없다는 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심 탈렙이 투자하는 방식이 바벨 전략을 써서 투자를 하는데요. 맞아요. 이 바벨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산의 대부분을 한 뭐 90% 가까운 돈을 절대 잃을 수 없는 근데 뭐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죠. 세상에 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예. 하여튼 최대한 정말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10%를 아주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하지만 맞으면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에 국가 부도가 그 미국 금융회사들이 망한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사례하고 약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예. 이 투자 방식이나 투자하는 철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근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계속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지. 예, 그게 내 몸에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는 거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돈은 뭐 이렇게 뭐 개같이 벌어서 뭐 정승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처럼 뭐 이렇게
뭐 벌어가지고 뭐 내가 나중에 돈을 벌고 나면 다음에 안전 마진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잘 안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중요한 게 예. 습관. 그 예를 들면 그 제 주변에도 주식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투자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도 그 정프로나 이프로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굉장히 돈독해.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봐줄게. 그래서 계속 자기가 살 때 얘기해 준다라고 하고 한 3년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고 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 산다 혹은 너 먼저 사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 판다. 그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은 10억까지 하고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수익률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급등하든지 급락하든지 이런 상황이 딱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 빠질 때 산다고 해도 안 따라 사게 된다. 그리고 급등할 때 따라오게 되는 거야. 나 판다 했는데도 더 먹으려고 안 팔아요. 그리고 거꾸로 빠질 때 지금 팔 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를 공부를 왜 해요? 정말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사실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투자가 자기 힘으로 근력을 길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저는 그거 무슨 말씀이 정말 체감하거든요. 네.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하여튼 몸에 익어야 되는 거군요. 네. 항상 내가 틀려도 괜찮으면서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맞으면 대박인 투자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이제 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쉽지 않다는 말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혹시 우리 저 부사장님은 그러면 주식에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꼭 주식 안에서만 분산 투자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분산 정말로 분산을 하신다면 채권에도 조금 혹은 뭐 부동산에도 좀 이렇게 이제 분산도 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네. 90% 이상이 지금 다 주식인데요. 네. 주식 안에 개인 재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현금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왜냐하면은 그 분산을 한다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분산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잘 알고 내가 정말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산들 여러 가지 이제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고 제가 이제 잘 아는 게 이제 주식인데 사실 또 이제 제가 그냥 부동산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자산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굉장히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집도 있거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주식 안에 현금도 있고 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이제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지금 돼 있어서 이렇게 그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포트가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아마 이제 다른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산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분산 투자 얘기하다가 부동산, 채권, 주식 이거 어떻게 분산하냐 이 얘기도 들어왔잖아요. 이제 사실 이게 제 전공인데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한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야지만 아 내년에는 주식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부동산이 빠질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세상의 인플레이션, 세상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뭐 연준이면 연준 또 뭐 한국은행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예측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은 아까 분산 투자 하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업들 간에는 분산 투자하는데 이 아셋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거의 분산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어떤 예측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성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 본인이 예를 들면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이 아셋 알로케이션을 보수적으로 하라고 권해요. 예, 근데 본인이 정말 침착하고 요동치 않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식을 떠나서 네. 네, 좀 둔감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레디컬한 아셋 알로케이션 해도 되는데 본인이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이나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본인 스스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의 성격을 잘 저는 사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아셋 알로케이션의 비율을 이렇게 변화시키지만 보수적인 아셋 알로케이션 하려고 그러죠. 네, 어쩔 땐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좀 막 사고팔고 하는 거에 막 좀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하나 해놔야 그렇죠. 못 아, 저는 그게 안전마진이라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전마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어가 좀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전하게 뭘 확보하고 있어야 배심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네. 자 그리고 뭐 투자 전략 혹시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세상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마진을 찾고 내가 생각한 안전마진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거는 또 안 한다. 예, 안 하는 게 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온 뭐 하워드 막스나 또는 뭐 세스 클라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시장 예측할 시간에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근데 시장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이 이 바닥인지 아니면 꼭지인지 여기서 더 떨어질지 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3년은 들고 갈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주가 변동을 내가 감내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고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장기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대부분 한 3년 정도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그 평균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한 3년 정도는 들고 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또 의외로 성과가 나서 3개월 만에 파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 목표했던 수익이 나면 네. 안전 마진이 이제 해소돼 버리는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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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통상은 이거 3일 만에 30% 먹어야지 하는 경우에 3년 가는 경우가 있지. 찔리지? 제가 지금 본의 아닌 장기 투자 덫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일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영진이 산 고 무렵만 가면 악재가 터져. 아, 어? 왜 그러죠? 누가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있나? 보고 있는 것 같지 당연히 계좌를, 그렇지? 예, 하여튼 뭐 우리 박선진 부사장님은 그런 거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내가 틀려도 괜찮은 투자처 안전마진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세상 일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네. 저는 이런 점이 좋아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제가 투자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이 벌어져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제가 수익 실현을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주가가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경우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죠. 많더라. 더 많죠. 그게 사실은. 더 많은 경우가 많죠. 같이 투자한 줄 알고 했는데 정치인 테마주가 돼버려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뭐 시멘트 회사라든지 건설 회사라든지 뭐 사료 회사 같은 경우를 PBR 0.3, 네, 0.2 굉장히 좀 네.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 들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회사 그거였구나. 아유. 근데 예. 올해 초에 예 그냥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남북 경협 테마로 이제 올라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수익 실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를 정영진이 받은 거예요. 그리지 그만하지 마세요. 이제 죽겠어. 방송도 못 하겠어요. 집중이 안 돼. 아 저기 걸 내가 샀구나. 돈 뭐,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이익 실현해드렸습니다. 안전바지 달라 그래.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정말 안전 마진 이건 다른 의미의 안전 마진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별 큰 손실 안 보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장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조성. 시장 조성이 뭔지 아세요? 시장 조성이요? 신규 IPO가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장을 주관한 증권회사가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네. 제가 그 투자했을 때 90년대 중반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상장할 때 공모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5천 원에 상장이 됐다. 그럼 6개월 동안은 이 주관사가 이 5천 원 미만으로 주가가 안 가도록 매일 받쳐야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사주는구나. 무조건. 예. 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 증권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건 5천 원을 버티는 거야. 좋네. 그런데 그 상장한 이후에 그 공모가 밑으로 가는 회사는 회사가 좋은 회사겠어요? 나쁜 회사겠어요? 나쁜 회사지. 나쁘니까 밑으로 가겠죠. 공모가가 거품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만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거든. 그런 회사 중에 네. 6개월 내로 회사가 뭐 변동성이 있을 만한 회사들만 연구를 해가지고 몇 종목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주식이 안 돼가지고 왜 6개월 동안은 빠질 일이 없잖아. 근데 그런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박 부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슈로 예를 들면 M&A가 걸렸다든지 뭐 대주주끼들이 싸워가지고 지분 경쟁이 벌어졌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장 조성 종목이 50% 60% 이렇게 오른 종목이 한두 종목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폐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제도나 법이 정한 안전마진이지. 안전장치지 안전장치.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주식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만의 어떤 안전한 그 장치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그게 밸류에이션이든 아니면 내 스스로 갖는 어떤 그 매매 기법 손절 한도든 뭐 이런 것들 누가 못 알려주는 거예요? 응? 누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력이 필요하다고. 근육이 없어. 무릉무릉해. 뭐 혹시 또 어떤 뭐 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복잡계에서 나온 그 교훈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까도 얘기됐듯이 사람들은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고 예. 뭔가 원인을 특별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복잡계는 임계 상태에서 동작을 하고 조그만 모래알갱이가 엄청나게 큰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특별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특별한 원인이 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잡계가 주는 교훈은 예측이 필요 없는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하워드 막스나 세스 클라만이나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나 측정이 아니라 방어의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제 결론을 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복잡계에서는 버블과 폭락이 숙명과 같은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임계 상태를 안 만들고 싶어도 예. 사람들이 스스로 임계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뭐 부동산 사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 혼자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나도 그 대열에 참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모방하고 상처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임계 상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걸 어느 순간에 스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블 상태까지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반대 악순환이 되는 게 이제 폭락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반대. 그 완전 반대가 이제 폭락이 되는 거라서 이 버블하고 폭락은 이 복잡계 세상의 숙명과 같은 거다. 그래서 항상 버블과 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너무 고평가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또 하나의 교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어떤 모래알갱이가 엄청난 사태를 일으킬지 아니면 별일 없이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모래 사태를 일으키는 특별한 모래알갱이 같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거꾸로 보면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때 그게 나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옛날 얘기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공에 뭐 어느 정도는 내 능력이랑 내 노력이 그 기여를 하긴 했겠지만 그 엄청난 성공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운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같은 경우 그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에는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경우였고요. 네. 또 반대로 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엄청난 글로벌한 그 히트를 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히트 그 성공 후 뒤에는 운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 얘기를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싸이 같은 경우에 그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거두기 전에도 싸이가 훌륭한 가수였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히트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실력 있는 가수였잖아요. 근데 이 실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개인이 정말 올바른 투자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찍 투자를 시작을 하면 아마 뭐 몇십억 대 부자가 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실력으로 예 실력으로 노력과 실력으로 뭐 몇십억 대 부자가 되는 경우 뭐 잘하면 뭐 1~200억 대 부자가 되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천억 대의 부자, 수조 원의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건 운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를 받아들이면 능력과 노력만으로 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래서 내가 큰 성공을 거두면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라는 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뭐 더 무리를 하지 않는 네. 그런 베이스가 되겠네요. 네. 네. 내 노력의 끝이 1조다 2조다 이런 생각 잘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요아마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뭐 1조 노리신 분이야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뭐 수십억 정도 혹은 뭐 100억 정도라면 뭐 충분히 일단은 만족할 거라 생각은 하시지만 또 막상 그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100억까지 왔는데 뭐 1조 당연하죠. 그런 욕심 또 드실 수는 있겠네. 투자에서 한 세 번만 성공해 보세요. 바로 상상의 스펙트럼이 1조로 갑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다음에 2,000만 원 투자해서 4,000만 원 되죠. 아 이거 몇 번 하면 어떻게 되지? 복리야, 막 이거 이런 생각상 한다니까 그게 물론 그게 1조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뭐 정말 상상 속의 돈인 뭐 10억, 100억 이런 거 금방 될 거라는 어떤 그 환상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반드시 본인이 어떤 아주 기가 막힌 판단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운의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보면 네. 사실 이 안전마진을 추구한다는 게 불운에 대비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허. 그렇죠. 나한테 닥칠 수 있는 불운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전마진을 추구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운이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어떤 식으로 펀드를 고르냐 하면 뭐 전해 연도 또는 직전 연 뭐 전전해 연도 성적이 좋은데 성과 뭐 펀드 수익률이 엄청나게 잘 나온 데를 찾아서 이제 펀드를 보통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최근에 운 좋은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최근에 운 좋은 펀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단기간에는 성과가 굉장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왜냐하면 좀 그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해에 가장 수익이 좋은 펀드가 어떤 펀드겠습니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가장 수익이 좋을 높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꼽으라면 그렇게 되겠죠. 네, 하나만 꼽으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타임 프레임을 10년, 20년, 30년으로 이제 쭉 펼쳐놓고 보면 그 30년 동안 계속 살아남으면서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그런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뭐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돼, 뭐 저포주를 사야 돼, 뭐 고배당주를 사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데 그건 사실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 안전마진을 찾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저퍼나 뭐 고배당이나 저PBR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그 안전마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 종목을 찾는 기법을 배우기보다는 왜 우리가 안전마진을 추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철학. 철학을 먼저 좀 그 숙지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는 뭐 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책이 책을 굳이 추천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네. 책 네. 안전마진에 대한 두 가지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유발과 패턴이란 책은 꼭 뭐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읽으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네. 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이 마크 뷰캐넌이라는 분이 물리학자인데요. 네네. 이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을 마크 뷰캐넌이라는 분이 이제 맨 처음 펴낸 책이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을 이분이 언제 썼냐면 2000년도에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 이게 이제 복잡계를 설명을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뭐 굉장히 주목을 받고 나서 예. 그 다음에 펴낸 책이 넥서스라는 책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책인데 네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결국 이 세상이 복잡한 이유가 수많은 그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게 그 넥서스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펴낸 책이 그 사회적 원자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네. 그 사회적 원자라는 거는 이 복잡계 렌즈를 가지고 인간 세상을 살펴본 거예요. 아,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복잡계 렌즈로 딱 들여다봤더니 너무 명쾌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펴낸 책이 그 내일의 경제라는 책을 2013년도에 펴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복잡계 렌즈로 경제를 들여다본 책이거든요. 복잡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복잡계라는 렌즈로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을 들여다봤지만 사실은 인간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경제든 사회든 모든 인간 세상을 이 복잡계 렌즈로 보면 세상이 굉장히 좀 달라 보일 거라고 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부사장님이 판 주식을 또 제가 샀잖아요. 복잡하죠. 사실 제가 한 6개월 됐나 6개월 좀 안 됐나 하여튼 그때쯤에 그 주식을 살 거는 당연히 몰랐고 우리 박성진 사장님이 판 주식을 내가 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 네. 아시겠죠? 예, 네. 제가 좀 샀습니다. 상호작용. 아직까지 지금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잘 판단해봐. 아유, 장기 투자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잖아. 손절해요? 알려줘봐요. 그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찾아내세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보통 걸러내거나 찾아내거나 하는 방법이? 그 종목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스크리닝하는 거에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투자를 한 뭐 15년,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왔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듣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검증하다가 정말 예, 제가 생각하는 거 틀려도 괜찮아 맞아도 맞으면 대박에 맞는 거를 이제 걸러내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죠. 그럼 그런 좋은 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나요? 투엔즈로 가야지 뭐. 아, 결론은 그거예요. 투엔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 투자도 그 어떻게 보면 책만 읽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책 보고 자전거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수영을 책만 보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에 들어가서 이건 허브적 거려봐야 수영이 느는 거고 자전거를 타봐야 타면서 넘어져봐야 자전거가 느는 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책만 읽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걸 이제 실전에서 적용을 시키려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잃어도 괜찮은 돈 정도로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서 자기만의 이제 투자 철학, 굳건한 투자 철학이나 방법을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차츰차츰 이게 투자 자산을 늘리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옛날에 그 무술을 배울 때도 이제 좋은 사부 밑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좋은 뭐 도장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듯이 이제 그 요즘은 가치 투자 카페나 이런 데서 투자 모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투자 모임을 골라서 거기에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제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자 발굴한 종목들이 서로 오가겠네요. 그럼 네. 거기선 그럼 네. 자기가 본인이 좀 더 공부하면 되고 일단 한번 허우적 거려야 되는군요. 저처럼. 제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좋은 방향을 가지고 허우적거려야지. 아 그냥 허우적거린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방향성이 중요하지. 우리나라 조선업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미래 예측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나빠지기 힘든 안전마진이 보인다 이거죠. 네,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가치 투자는 탑다운이 아니거든요. 조선업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조선업을 사라가 아니고 그 가치 투자는 완전히 바텀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들고 만약에 조선업이 좋아지면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업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조선 업황이 개선될 거다 앞으로 2-3년 동안. 그런데 어떤 주식이 더 안전마진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내 종목을 25%씩 나눠서 사잖아. 딱 내가 샀는데 요놈만 빠질 수가 있거든. 나 그런 거 싫거든. 그래서 대표 기업 내 종목에 4분의 1씩 투자. 두 분 다 안전마진을 추구하시는데 방향이 약간 아니 안전마진 안전마진 아니 안전마진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야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수주가 늘 거야.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우리 부사장님은 그 스크리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연역적이고 여긴 귀납적이라는 거지. 맞죠? 예. 네. 일단 뭐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 주요하게 읽어봤고 그 책과 함께 사이드로 좀 추천해 주신 책이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 이 책
그리고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책은 뭐 정식으로 지금 판매되는 책이 아니니까 요거는 혹시 뭐 구하실 수 있으면 뭐 주변 아름아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정도 책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즘 영어도 잘하시는 분 많으니까 원서로는 뭐 사실 수 있죠. 네. 아마존 같은 데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 이게 뭐 그 수백 달러에 거래. 수백 달러요? 네. 왜 이렇게 비싸요? 절판이 절판돼가지고. 뭐가요? 안전마진이라는 책. 예. 네,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원서도 절판. 네. 번역서는 비매품. 네. 그럼 어떻게 저 책이라도 뺏어야 되나? 아, 11월 17일 오시는 분 중에 한 분 저 책 재보내가지고 좀 돌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저희가 참 11월 17일에는 여러분을 위한 또 책 선물들도 좀, 네, 좀 확보하고 있어요. 네,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성진 부사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투자자들이 잘 이 복잡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마진을 잘 확보하는 거야. 자, 도움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